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길 기어스 시간입니다. 와.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이스트만 기타에서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두 가지 이제 TC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신상. 네, 요게 이제 E8OMC TC이고요. 요거는 이제 E6OM TC.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TC가 뭐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발음이 번데기라 잘 될지 모르겠어요. Thermally cured. Thermally cured. 예.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시려면 그냥 Thermally cured다. 네. 자, 그래서 이제 Thermally cured가 뭐냐라고 했을 때 Thermally 이제 뭐 그 열 가공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cured는 뭔가 처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열 처리가 된 상판을 썼다라는 거예요. 세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올드 기타처럼 굉장히 잘 울리고 서스테인도 길고 그렇게 배음도 좋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Thermally Cured라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뭐 브루주아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뭐 테일러, 마틴, 콜린스 뭐 거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스트만에서도 이 Thermally Cured가 이제 적용이 돼서 트레디셔널 시리즈에 이제 적용이 돼서 나온 게 이 모델들이고요. 이제 뭐 사운드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일반 E8OM보다 좀 더 가볍고 좀 잘 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사운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외관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 뭐 이스트만 기타의 트레디셔널 시리즈 E8OM, E6OM이랑 똑같아요. 다만 이제 상판만 기존의 E8OM, E6OM보다 뭐 거의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뭐 약간 어둡다? 약간? 약간 네, 약간 그쵸? 이제 뭐 굽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구우면 더 시커멓고 좀 적게 구우면은 좀 덜 시커먼데 아직 현재 이제 저희가 요번에 수입한 파트에서는 아디론닥 스프루스는 좀 많이 구워서 좀 많이 어두운 느낌인데 시트카 스프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굽지는 않았더라고요. 덜 구운? 네, 덜 구운 이제 TC 상판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축구판은 동일합니다. 네, 인디안 로즈우드, 8번대 인디안 로즈우드, 6번대는 마호가니 그리고 8번대는 역시나 저희가 계속 칭찬하는 부분인데 이스트만 로즈우드 결 장난 아니에요. 네, 이거 거의 뭐... 오, 뭐야? 네, 이거 거의 뭐 6,700만원대 기타에 써도 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고 그렇네요. 굉장히 좋은 로즈우드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헤링본의 아이보로이드 바인딩을 이제 썼고 요 이제 예, 6번 같은 경우는 톨토이즈. 지금 톨토이즈 바인딩에 이제 상판 퍼플링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투 라인 네 그렇게 투 라인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돌아가져 있어요. 네. 여기 사운드 홀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아이보로이드하고 이제 블랙 화이트 요게 이제 링 형식으로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심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상판 결 되게 좋아요. 상판 얘도? 되게 좋은 거. 네, 얘도 지금 이 정도면 괜찮고 지금 8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상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북매치도 잘 한 것 같아요. 네, 북매치도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픽가드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픽가드 퀄리티 꽤 있어 보여요. 저는 이런 작은 빛감이 있죠.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이게 두께감도 제법 있고요. 약간 사실 요즘에 뭐 진짜 뭐 심심치 않게 이스트만 픽가드만 어떻게 못 구하냐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두께감도 좀 꽤 있고 마틴 거랑 거의 비슷한 두께감과 비슷한 색감? 그런 고급스러운 걸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싸구려 티가 전혀 안 나요. 지금 헤드머신 같은 경우도 18대 1의 오픈 기어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대만 제품 핑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네, 회사 이름 이제 제품이 핑이에요. 근데 뭐 돌리는 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고 뭐 예, 이게 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뭐 꼭 헤드머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꽤 괜찮고요. 지금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냥 딱 정석을 따르고 있어요. 베이직. 네, 베이직을 따르고 있어요. 로즈우드의 헤링본 아이보로이드 바인딩. 거의 뭐 이제 정석과도 같이 페어가 되는 네, 뭐 마틴 OM28처럼 그렇게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마호가니의 톨토이즈 바인딩 네, 그렇게 해서 정석을 따르고 있고 에보니 지판,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지판, 에보니 브릿지 올솔리드 라커 피니쉬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요. 이스트만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간 전체적인 사운드 기조에서 뭐 모던한 테일러와 좀 트레디셔널한 마틴과 이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 약간 마틴 쪽의 계열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가장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시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에 있다고 봐요. 예, 사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우레탄이나 뭐 이런 거보다 사실은 공정도 되게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시간 이꼴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100만 원대에서 좀 퀄리티 높은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로 마감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스트만은 그거를 해냈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스트만이 왜 그렇게 요즘에 좀 핫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OEM 공장이 아니다. 작아. 이스트만은 자체 공장이 있어요. 자체 공장이 있다라는 건 목재 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에 이제 레시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PC 관리도 맞아요. PC 관리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만이 자기네만의 경쟁력을 갖춘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작년 재작년 가을쯤에 부르주아 기타를 거의 이제 뭐 전략적으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르주아의 기술력이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술 협업이. 예,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이스트만 영상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20번대 기타하고 뭐 일부 모델들은 부르주아의 넥과 바디에 조인트 하는 그 기술력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기타를 이게 딱 봤을 때 바디와 넥이 있으면 여기에 딱 뚫는 이제 볼트가 있고 위에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이제에서 이렇게 90도로 여기도 고정돼 있고 위에도 고정돼 있는데 그게 부르주아 기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트만의 고가 모델에도 이미 적용이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피니쉬의 두께 그리고 목재를 얼마만큼 건조해서 어떻게 컨트롤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상판의 이제 보이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의 노하우가 이제는 부르주아에서부터 이스트만으로 싹 스며들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조금 긴 설명이었지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모델들은 이제 TC 모델이고 일단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셨고, 네. 일단 연주를 아까 준우쌤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요 6OM 시리즈도 한번 가지고 있었고, 아, 8번 직접? OM도 가지고 아, 있었잖아요. 아예 직접 가지고 오셨기 네. 때문에 전부 직접. 구입하신 거죠? 네.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6번 OM을 구입했던 계기는 이제 제가 너무 진성 로즈우드 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좀 상극인 아하. 사운드를 가진 기타가 좀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썼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향 네. 때문에 방출을 하고 네. 네. 8번 OM으로 갈아탔었던 건데 네. 네. 요 TC가 하나 적용이 됐다고 그냥 좀 사운드 퀄리티가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까 치면서도 좀 놀랐던 게 네. 그 6번 OM을 처음 가졌을 때 좀 마호가니 특유의 그런 바스락거리고 네. 좀 이렇게 담백하고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네, 네. 사운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얘는 그 퀄리티가 조금 더 고급지게 그쵸. 고급지게 바뀌었다. 네. 충분히 마호가니의 색깔을 가지고 가되 조금 더 고급지고 좀 더 네. 팬시한 그런 네. 느낌을 네, 네, 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서 듣는데 마호가니인데도 약간 갸우뚱하게 만든 이건 뭐지? 아하. 싶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요 8OMTC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로즈우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로즈우드파 네, 너무 좋아하기 로즈우드 때문에 파요. 일단 그냥 8OM도 너무 만족하면서 썼는데 네. 얘는 이제 또 구우니까 그 깊은 맛이 좀 더 그 멸치 육수 우리듯이 좀 깊은 맛이 좀 더 더해지고 이 고급진 사운드가 한층 더 그러니까 얘도 고급진데 얘는 기존에 갖고 있던 맞아. 것보다 조금 더 네. 고급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태까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스트만 기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꼽았던 거는 이제 70만 원대 올솔리드이면서 무광으로 시원시원하게 울림이 나갔던 E1OM 그리고 E1D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나는 무조건 유광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6번대였어요. E6OM, E6D. 왜냐하면 E8OM이나 E8D 같은 경우는 얘보다 좀 더 묵직하긴 했지만 약간은 저는 얘네가 워낙 시원시원하고 잘 빠졌기 때문에 소리가 그에 비해서는 얘네는 조금 더 기름지고 약간 얘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살짝 좀 드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조금 그랬었고 뭐 20번대로 가면 좋죠. 아주 런닥이 되게 힘있게 뻗기 그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20번대 가면 좋지만 걔는 뭐 한 180 정도 하니까 또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번대 그리고 좀 가성비로 간다 근데 난 유광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 6번대로 이렇게 저는 좀 딱 나눴었는데 이 TC 모델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또 이 판도가 또 바뀌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6번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가볍고 경쾌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6번대가 좀 좋았는데 네. TC 모델이 되면서 이게 조금 더 바스락거리는 끄듬이 조금 더 이제 좀 가미가 됐어요. 맞아요. 특히 하이 부분 1, 2번 줄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좀 들어갔고 좀 더 경쾌하게 울려줘서 맞습니다. TC 모델이 좀 더 아까 이제 준우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6번대에 원래도 완성도 높고 이제 경쾌한 느낌이 조금 더 세련되게 나와준다. 해상도가 좀 네, 더 좋아진. 네, 해상도도 좋아진 그런 느낌이고. 근데 올라간 가격은 2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거 128, 얘네는 148. 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차이에 이 정도 사운드의 변화라면 뭐 저는 얘네들도 충분히 좋다는 느낌이 들었고. 쓸만하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285MTC는 이제 거의 이 TC 모델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이제 모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20번대 모델들하고 8번대 모델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대 수혜자. 네. 이 25M TC, 이 20D TC는 거의 뭐 사실 진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쳤습니다. 소리가 진짜 미쳤고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대박이고 그리고 이 8번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8OM, 일반 8D 같은 경우가 6번대에 비해서는 물론 묵직한 건 좋지만 약간 아직은 좀 더 이제 에이징이 안 됐고 세기타인 상태에서는 조금 6에 비해서는 좀 답답하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TC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게 이제 좀 해소가 되는 느낌. 네. 그러면서 근데 또 6번대보다 묵직해. 기름지고. 그 느낌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고 다만 이제 얘도 이제 사실은 가격이 이제 로즈우드 가격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6 TC 아닌 6 모델이 128, TC 아닌 8번대 모델이 158이기 때문에 이 TC 모델이 되면 얘는 이제 148, 얘는 TC 모델이 되면 178만원. 저는 사실은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연주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뭐 이 소식이 이 정도 마감에,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를 가진 기타가 솔직히 160, 170대에서 솔직히 어딨어? 없어요. 그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는 이제 이 모델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기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20번대 모델을 쳐보시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또 열리죠.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치우기. 아드론다게 이제 TC 모델이기 때문에 걔는 진짜 대박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걔는 또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00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얘랑 또 한 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걔는 또 어나더 레벨이긴 하지만 또 어나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TC 모델들이 이스트만에 도입이 되면서 저는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가 이 8번대 TC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참고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스트만 기타가 왜 가난한 자들의 콜링스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시트카 상판보다는 아드론닥 상판에 이스트만에 좀 더 그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10번, 20번. 예, 예. 아드론닥 상판 쓰게 되면 한음이 좀 똘망똘망하고 맞습니다. 단단하게 나오거든요. 그 느낌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콜링스랑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콜링스가 훨씬 좋지만 이제 가격 대비는 가난한 자들의 콜링스라는 별명이 약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시트카 상판을 쓴 이 뭐 이스트만 기타 같은 경우는 약간 콜링스보다는 오히려 조금 뭐 약간 뭐 약간 마틴이랑 콜링스 약간 중간 같은 느낌? 조금 더 마틴 냄새가 더 감이 돼. 네,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이 TC 모델의 285M TC는 야 진짜.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콜링스보다는, 그쵸? 아까 사장님이 그 사운드 샘플 딸 때 네. 진짜 너무 좋다고, 사장님 사가고 싶으시다고. 네. 아, 이게 뽑기도, 나무 뽑기도 되게 잘 돼서. 근데 진짜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팔렸어요? 팔렸어요? 네, 팔렸어요. 네, 어쨌든 얘는 조금 마틴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콜링스보다는. 네, 굳이 표현하자면, 물론 마틴하고 좀 달라요. 하지만 그치?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비슷한 뉘앙스에. 네, 좀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쳐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TC 모델 설명하느라 그리고 이스트만 기타 공장에 대한 얘기하느라 좀 말이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스트만 기타 E65M TC, E85M TC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번에 또 이스트만 기타에 대한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